허딩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아, 교수님께서 그런 이제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게 이런 이제 거품인지 뭐 이렇게 다 보이시나요? 보이면 다행이에요.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두 분께서 공동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 공동 연구의 주제 중 하나인 건가요? 예, 사실상 저 하 교수님하고 제가 몇 년 동안 한 것은 경제 위기에 대한 경제 위기 때 아까 제가 말한 변동성 그러니까 움직이는 정도인데 이것이 동기화 현상, 플라킹 비슷한 현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하 교수님이 연구하는 아이디어를 여기에 각 주식을 갖다 입자로 생각하죠. 입자의 움직임으로 생각하죠. 이거 적용해가지고 하는 모델을 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또는 경제 위기가 끝나는 것을 예측하는 인덱스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지금 그러면서 우리 과에 젊은 여자 교수님, 그 계량을 하시는 저 유재인 교수님을 같이 해가지고 이분이 금융에서 나오는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현재 영향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하고는 이제 허딩에 대해서는 다른 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 교수님 아니지고요. 아, 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수학이라는 것의 어떤 효용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투자 시에는 저희가 군집 현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지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그 마지막 패널 토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다가올 5차, 6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법입니다. 아, 이 주제는 정말 신선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벌써 5차, 6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교수님, 5차, 6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저도 답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아까 제가 강연 중에 조금 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인간의 몸, 세포의 그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산업이 아마 그 5차, 6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예측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mathematical theory of something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혹시 보고 계신다면 관련 연구를 지금 막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아까 제가 저기 강연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퀀텀 싱크로나이제이션 뭐 그런 쪽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퀀텀 플로킹 그런 건 아직 뭐 거기에 대한 수학적 모델조차도 저는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모델을 찾지를 못해서요. 그런 걸 한번 저기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각자 좀 키워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전기가 있었고 뭐 증기기관이 있었고 그렇듯이 이번 4차 산업혁명은 뭐 인공지능 같은 거가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교수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5차, 6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뉴런과 몰레큘러 그럼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그 사실 뭐 일반인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자기 그 몸이잖아요. 건강 얼마나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이언스를 결국에는 다 그 몸 우리 몸을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수학도 이제 그 21세기는 뭐 그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수학적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그 양자 계산, 양자 정보 뭐 이런 쪽이 지금 또 그 중요한 그 키워드인데요. 지금 수학계에도 그런 쪽에 이제 특별히 그 퀀텀 인포메이션, 퀀텀 컴퓨테이션 쪽에 관심이 있어서 요즘 저희 과에도 다른 동료 교수님들 몇 분이서 그런 쪽에 지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저보고 그 예를 들어서 5차, 6차 산업을 준비하라고 하면 저는 그 양자 정보, 양자 계산 그런 쪽에 조금 더 매력이 끌립니다. 예, 저는 사실 보면 앞에 미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은 기계였습니다. 그죠? 기계에 대한 그리고 2차는 대량 생산, 3차는 정보, 4차는 인간의 뇌를 갖다 흉내 내려는
다시 말해서 4차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위를 기계가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많은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체하니까 실업 사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약에 그 다음 이런 아까 제 강연에서 보셨듯이 이거 기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인간이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그 대체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사실 보면 지금 4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 내지 AI인데요. 인공지능. 예를 들어 셔넌, 아까 말씀하신 셔넌과 로젠블라시 62년인가요? 퍼셉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퍼셉트라는, 그러니까 눈에 사람의 시각 그리고 뇌를 흉내내고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어떤 머신을,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거 잘 적용이 됐습니다. 한동안은. 그런데 여기서 1969년 마빈 민스키라는 분이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Perceptrons 그리고 기아로의 도입 소개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Perceptron은 논리에서 and 그리고 or 혹은이라는 얘는 실행을 잘하는데 XOR 얘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리얼자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리얼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시각을 보면 부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여기 3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은 각각을 연결하니까 컴퓨터가 퍼셉트론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 연속성을 인식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민스키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 티안 토폴로지 그런 문제입니다. 연속성을 인식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이후로 한 80년 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세대다. 그러다가 레이어 층을 갖다가 몇 개 하면 그런 연속성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83년도에 그리스에서 처음 합격했는데 한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병력 컴퓨터도 생기고 이러면서 한동안 중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라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06년, 2005년 예를 들어 하둡이라든가 아니면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새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직접 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긴 되는데 왜 되는지는 모른답니다. 아까 퍼셉트론 마빈 민스키 했듯이 수학적으로 논리가 확장이 안 되니까 거기서 멈췄거든요. 90년대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런지 수학적인 논리를 원리를 갖다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이 열풍이 아마 5년 내지 10년 내에 아마 싸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연유도 합니다. 저는요. 지금 말씀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수학적 그 이해는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예.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속하고 새로운 5차 산업 넘어가기 위해서. 물론 제가 서기에는 5차 산업은 아까 맞은 극소내 극대인데 극소는 예를 들어 우리는 인체 예를 들어 가지고 뇌라든가 아니면 세포로 갔다가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 그 스캔하는 것을 어떤 알약을 넣어 가지고 하는 거 뭐 요새 실행하고 있지 보세요. 그리고 더 크게 넘어가면 우주로 넘어가고 나중에 만약에 기계가 정말 4차 산업이 성공한다면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좋은 뜻 하지만 이것이 또한 나쁜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여유가 많으면 예를 들어 정신적인 또는 여유가 있다면 관광산이 돌아다니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괴감 느낄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가 큰 대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화폐도 아마 가상화폐처럼 아마 뭔가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 나라를 갖다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화폐인데 아마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허용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추세가 아마 가상화폐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라든가 개개인의 그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한 생각이 아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뭔가를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이걸 일종의 군주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이해하는 노력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같은 건가요? 아 그렇군요. 아, 생각보다 이 많은 저희 사회의 영역에 대해서 수학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5차, 6차가 무엇인지를 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대비책을 그러면 생각하기도 지금은 어렵겠죠? 그렇죠. 뭐 근데 자기가 믿는 쪽으로 그냥 열심히 있던 깃발 꽂으면 그게 5차, 6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먼저 치고 나가서 예. 아니, 저는 이제 약간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이렇게 약간은 미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규제가 많이 도입되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아까 말했던 그런 환경 문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케어틱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걸 완전히 겪고 나면 지금 언제 지구가 유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뭔가 오그나이즈 된다면 반대로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다른 데서 무지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쓰레기잖아요. 정 안 되면 인류가 아마 쓰레기를 우주 밖으로 내야 될 텐데 그것 또한 문제가 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 내지 새로운 뭔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그런 것이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5차, 6차 산업혁명의 어떤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적어도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리도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고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강연과 토론 중에 들어온 질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질문을 적어주셔도 좋으니까요. 질문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쓰셔도 좋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 현상 아닌가요? 아 예. 수학자는 카지노나 주식 시장에서 간단한 계산으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나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익명 질문인데요. 예. 예. 사실상 이거 영화에 얼마 전에 영화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똑똑한 수학자들이 어디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돈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는 아마 극히 드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턴, 제가 또 뭐죠? 그 숄츠하고 머턴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헤지펀드의 롱턴 캐피탈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굉장히 거의 천재 경제학자를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헤지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큰 자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천재가 하니까 성공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했어요. 자기 이론하고 현실 시장에서 나오는 진짜 현실 상황하고 괴리가 있어가지고 3년 만에 폭삭 망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은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아까 제가 제일 맨 마지막에 보면 짐 사이먼스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는 경제 내지 금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다면 한 명만 고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모든 것을 수학적 기법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방법이 뭔지는 절대로 공부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주제 같습니다. 실제로 수학자분들께서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에는 뭐 수학적 이론에 기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역시 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고스톱 칠 때 어떻게 하나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다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플로킹과 동기화를 연구하게 되셨나요? 역시 익명으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예, 제가 그 강연 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서울대학교는 어떤 그 시스템이냐면 신임 교수로 임용이 되면 그러니까 6학기를 마치면 3년을 마치면 1년간 연구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안식년이라는 건 6년을 근무하고 7년째 되는 해 1년간 가는 건데 이건 이제 안식년하고 좀 달리 영구 파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3년 12월에 이제 서울대에 임용이 돼서 2007년 여름학기 이제 여름학기를 마치고 2007년 이제 9월 1일부터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 그 이제 영구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기 전에는 제가 이제 제 한국에서 제가 읽을 책이나 논문들 다섯 박스를 갖다가 배로 보냈어요. 그런데 한 두 달 지나서 그 중에 네 박스 도착했고요. 한 박스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박스 안에 뭐가 어떤 책이나 어떤 논문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박스도 제 오피스에 와서 제가 열어보지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미국에 그 연구 파견을 갔을 때는 다른 주제로 소위 그 퀀텀 키네틱 이퀘이션을 공부하려고 연구하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우연찮게 그 플로킹 그런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접하게 돼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걸로 이게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업이 없어지고 부업이 주업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10여 년 왔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제가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이런 연구를 하지 못했을지 않을까. 1년 동안 진짜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찮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사할 때나 학생일 때 이런 연구를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뭐 인생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연구자들에게 그 학문적 자유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역시 또 받아보겠습니다. HJ라는 이름으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금융위기 예측의 변동성의 동기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연 설명 부탁드린다고 해주셨네요. 네. 예. 미국 자료를 갖다가 분석해 보니 2000년에 IT 버블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1997년이 제일 심각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제대로 된 자료를 우리가 발견 못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를 미국에서 야기시켰잖아요. 그때 그 자료를 갖다 여러 주식을 산업군을 비교해 보니까 특정한 산업군 예를 들어서 2001년에 IT 관계 주식들이 그리고 2008년에 금융 관계 주식들이 그러니까 주식의 변화가 이게 아까 제가 변동성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비슷하게 동시에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다 평소 때 금융위기 아닐 때 비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비슷하게 이렇게 플라킹 동기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아까 하 교수님이 아시는 플라킹 이론을 한번 크게 적용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덱스를 플라킹 볼러틸리티 인덱스라는 걸 FVI라는 걸 만드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SN 스탠다드 풀스 인덱스 변동성 인덱스보다 상대적으로 좀 좋은 면이 나타났어요. 이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학계에서는 뭐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학에서도 제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공격 많이 받았어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어쨌든 좀 그런 인상이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처음 시도였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유학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수학도가 꿈인 그런 뭐 학생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난 못 들었어요. 예,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유학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상은 저 나이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는 수학에서는 사실상 유학이 필요 없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저 수학에서 제가 이제 학교수님과 제가 제 편미운 망령식하거든요. 편미운 망령식은 벌써 우리나라 수학이 아마 거의 외국에 웬만한 사람하고 경쟁할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하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제자를 한 10여 명 했는데요. 이분들이 외국에 있는 유학가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현재 좋은 대학에 몇 명인가요? 벌써 한 7명인가요? 7명
예를 들어 인하대 성균관대 뭐 경희대 여러 군데 취직해 가지고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없으십니까? 아, 물론 저도 이제 그 학부생들 지도하다 보면 뭐 군대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학을 가야 되는지 유학을 가지 안 가고도 국내에서 공부를 해서 수학자로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그건 이제 본인 의지에 달려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분야에 따라서 특별히 아까 금방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내 그 학교에서 국내에서 배울 수 없는 분야라면 물론 외국에 이제 그쪽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유학을 가는 것도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굳이 국내에 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야가 있으면 꼭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학위해도 오히려 더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거의 그리고 학회 참석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애점에 비해서 제가 공부할 때나 아니면 배 교수님 공부할 때처럼 꼭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반드시는 아니었지만 저는 갈수록 이제 꼭 굳이 반드시 유학을 가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